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. 여러분, 제 옆에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병옥의 3세판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던 우리 이병골프학교 채널 구독자 임대묵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좀 센세이션 했어요.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고, 그리고 뭐 둘이 같이 생긴 게 사이즈가 비슷하다, 무슨 뭐 형제냐 브라더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랬는데, 분명한 건어 저보다 힘이 훨씬 좋다. 그래서 제가 어뭐 나이도 나이 차이가 좀꽤 있어요. 10년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뭐 옆에서 보면 막 힘이 꽉꽉 찬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뭐 주변에서 뭐라 하시던가요? 일단은 좀 많이 놀라워 하셨고요. 필드를 같이 가보신 분들은 연습장에서 그럴 줄은 몰랐다.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. 그리고 저희 또 채널에 블랙 멤버십도 가입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저와 함께 이제 나인홀 플레이를 뭐 1년 내내 다니게 될 텐데, 저는 믿기질 않는 거예요. 왜 저런 스윙에서 100개를 칠까? 이제 그런 부분인데, 아무래도 이 매니지먼트 부분도 있고 힘 조절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텐데, 그걸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건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것 같고, 일단은 3세판이니까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가 감아봤잖아요. 그래서 감아봤고,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옥1으로 진행을 했었는데, 자, 사실 옥1만 해도 충분히 잘칠 수는 있지만, 제 욕심 같아서는 임대묵 회원님 같은 경우는 한 옥2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옥2에 대한 시작, 아무래도 좀 많이 고생을 하실 텐데, 마지막에 그리고 옥3에, 옥3는 없죠. 옥3는 내년에 가니까. 옥2 두 번째 시간, 그러니까 세 번째 판에는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드는 게제 계획인데,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요. 각오 되셨습니까? 네. 네,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임대묵님은 이제 그 최소한 전국에서 뭐만 명, 2만 명, 3만 명,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한 이게 보통 이렇게 30판 같은 경우는 5, 6만 뷰가 가거든요.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잘 치셔야 돼요. 그래서 많이 떨리시나요? 네.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, 네. 공 위치 바꿔서 굉장히 잘 치셨지만, 제가 숙제를 준게 이제 왼쪽으로 감아보자고 그랬죠? 네. 네, 한번 가보겠습니다. 툭툭 때려보세요. 옥원으로 감는 옥 거죠? 원으로 감는 네. 거. 힘 쓰지 마시고 툭툭 감아보세요. 진짜 내공 있는 사람은 편하게 쳐서 감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. 가만히. 오! 드디어 관중 속에 넣었어요. 네. 이야, 연습 많이 했구나. 근데 저는 이제 3세판을 찍을 때 조금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, 정말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연습 안 하고 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전에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. 네. 자, 잘 감는다. 자, 툭. 세게 치지 말고. 둘, 셋. 왼쪽으로. 쭉. 오, 좋은데요? 이야, 연습이 진짜 잘 됐구나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오늘 희망이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드레스 해보세요. 오른쪽으로 돌아서 보세요. 저기 태 어찌고 써 있는 그 광고판 있죠? 돌아서라고요? 네. 그쪽으로 그냥 쓴 거예요. 네. 그리고 똑같이 관중석으로 넘긴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니까 아, 관중석의 위치가 똑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을 때내 뒤쪽에 있던 관중석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한 요쯤으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있던 쪽은 의식하지 말고 똑같이 쳐보세요. 자, 감아봅니다. 쭉. 굿. 오, 좋아요. 이게 이제 옥스윙 원에서 그 우리 임대목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영상을 보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, 이제 불을 쓸줄 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훅은 사실은 불이에요. 그래서 그 불을 쓸줄 아는 사람은 그걸 정말 효율적으로 써서 스코어도 줄일 수 있고 골프도 잘칠수 있는데,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불에 타 죽어요. 불나방이 되는 거예요. 그냥 타 죽는 줄 알면서 달라드는 그 불나방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잘 감아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클럽을 좀 빌리겠습니다.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, 이제 옥1으로 해서 감을 수 있게 됐잖아요. 그러면 이제 불을 감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불을 쓸줄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옥2로 넘어오는데, 옥2로 넘어오는 건 이미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회원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. 왼손은 무슨 역할이냐면, 예전에 처음에 제가 꺾어 찍어였지만, 아, 그냥 줘. 줄다리기. 줄다리기 줘. 그리고 줄을
쭉 당기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일로 와보세요. 당길 때 제 카메라 이쯤 좋습니다. 네. 당길 때 보통 당기세요 빡 당기거든요. 그게 아니라 당길 때 그 양초가 이만한 게 있는데 거기 심지가 이만한 게 있어요. 그 심지를 그냥 팍 빼면 끊어져요. 그래서 쭉 빼서 너무 열심히 뛰어. 이렇게 네. 이렇게 와서 그렇게 당기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쭉 심지를 주고 그러니까 줄을 주는 거죠. 그걸 갖다가 팍 당기는 게 아니라 쭉 그냥 당기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줄 줘. 줄 당겨. 이런 느낌이 돼요. 근데 이때 당길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옥2가 되면 그 스퀘어라는 느낌을 좀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. 그 스퀘어는 뭐냐면 스퀘어 이게 아니라 그냥 대충 주고 당길 때는 내가 그립을 어떻게 잡았건 간에 클럽 페이스가 좀 이렇게 서 있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내가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. 이렇게 세워서 당기면 당겼는데 똑바로 나가면 그 손목의 로테이션이 크게 없는 거고 이게 똑바로 세워서 당겼는데 왼쪽으로 감기면 로테이션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똑바로 세웠는데 우측으로 밀리면 로테이션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.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내 그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쓰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똑바로 줄을 줬을 때 이걸 똑바로 세우는 연습이 중요해요.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 옥스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닿는 습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좀 염두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쭉 줄 줬을 때 이게 좀 숙여졌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약간 세우는 느낌으로 해서 가고 쭉 당기면 아 내가 어떤 습관이 있구나. 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감는 게 있구나. 아마도 저는 약간 덮여서 올라갔을 거예요.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팍 끊어주는 게 아니라 줄 줘. 그냥 쭉 당겨서 착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목에 건다는 건 뭐냐면 몸이 멈추잖아요. 그러면 탁 걸리거든요. 그게 아니라 쭉 당긴다 그런 느낌으로 가보는 거예요. 그 거리 많이 나는 거 아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130에서 150 사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줄 줘. 여기 줄 줘볼게요. 쭉. 네, 줄만 줘보세요. 한번 스탑. 이 정도면 좋아요. 근데 막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. 자, 줄 줘. 바닥을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. 바닥을 스치면서. 그렇지. 그런 느낌으로. 오, 지금 좋았어요. 자, 쳐보세요. 자,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신 분은 제가 레슨하기가 되게 편해요. 줄 줘. 쭉 줘. 지그시 당겨. 가만. 가만히 계세요. 오, 어때요? 그냥 줄이 딱 펴지죠? 네. 이런 느낌이에요. 야, 근데 너무 잘하는데? 다시. 줄 줘. 줄을 쭉 주고. 자, 줄 줘. 줄 쭉 당겨. 그렇지. 근데, 와, 어떤 느낌이냐면, 제가 그 임대목님 스윙을 슬로우로도 이제 영상을 넣어드릴 텐데, 탁 치고 확 목에 감는 게 아니라, 쭉 함께 돌고 있는 뭐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이 보이거든요. 굉장히 좋아요. 다시 줄 줘. 줄 줘. 이게 이제 두 번째 판이에요. 임대목님한테는 두 번째 판이에요. 줄 줘. 지그시 당겨서 계속.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왼쪽으로 당겼죠? 네. 이번엔 뭐냐면 당기다 말았어. 그러니까 스윙을 딱 보면 쫙 하고 나서 확 이렇게 넘어오는 게 보였거든요. 계속 다시 너무 잘하고 계세요.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. 자, 줄 줘. 쭉 줘. 쭉 당겨. 좋습니다. 아, 진짜 잘했어요. 야, 이렇게 잘하시면 다른 분들이 놀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와보십시오. 그 줄 줘, 줄 당겨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옥스윙 딱 접어가지고 그냥 딱 때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낫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옥 원으로 플레이를 하잖아요. 옥 원으로 플레이를 하면 어찌 보면 고수라고 할 수 없는 게
컨트롤이 안 돼요.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공은 뭐 원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. 근데 임팩 순간에 옥원은 이렇게 쳐도 돼요. 옥원은 이렇게 쳐도 돼. 왜냐면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. 이미 얘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핸들링에 대한 그건 없어요. 그냥 얘는 뭐 내가 쳤으니까 가서 떨어져 있겠지. 이 정도의 느낌이지만 옥2는 절대로 피니쉬를 풀면 안 돼요.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줄 줘. 줄 당겼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건 쭉 났을 때 얘 끈이 계속 채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공은 같지만 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뭐 낚싯줄 같은 그런 끈이 자 줄 줘. 줄 당겨. 이런 식으로 하면 쭉 해서 내가 우측으로 밀렸건 살짝 감겼건 이 끈을 내가 달고 다닌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스윙이 옥2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보면 여기에서 쫙 피니셔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런 게 폼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. 물론 뭐 폼으로 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내가 이 그리고 공을 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임대목 회원님이 되게 잘 하시는데 클럽 페이스에 공이 묻어간다는 느낌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보면 팍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키처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팍 이렇게 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스윙을 할 때 이 클럽 페이스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보내는 그런 느낌 정도로 붙여 다닌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줄 줘. 그리고 쭉 당겨.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이런 피니쉬는 언제 나오나요?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손목을 쓰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그 이슈는 근데 금방 따라 하시네요. 그걸 어떤 연습을 하고 오시냐면 제가 7번 아이언으로 뭐 한 뭐 170, 80 여기서 찍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50 언저리로 해서 그냥 줄 줘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세게 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진짜 고수들은 살살 칠 줄 아는 사람이 고수예요. 풀스윙으로. 그게 더 어렵죠. 훨씬 어려워요. 훨씬 어려워요. 거기서 그냥 막 갈기는 것보다 줄 줘. 이런 식으로 해서 그 7번 아이언으로 100도 떨어뜨릴 수 있고 막 70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요.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프로 선수들이 뭐 7번 아이언으로 보통 뭐 가끔 숫자에 뭐 165라고 찍혀요. 그 사람들이 165밖에 못 치겠습니까? 투어 프로들은 제가 볼 때는 7번 아이언으로 200도 칠걸요, 다. 그런데 그 정도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늘 여기에서 줄 왼손으로 쭉 주고 그러면서 이건 잘 몰라요. 근데 그 가급적 세운다는 느낌으로 해서 줄 줘. 줄 당겨로 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쫙 가고 떨어질 때까지 탁 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가봅니다. 거리는 집착하지 마시고 자 왼손으로 줄 줘. 지그시 쭉 당기면서 바닥 긁으면서 줄 줘. 쭉쭉 잘했어요. 이번에 약간 뒷땅. 그래서 이제 깊게 들어갔으니까 약간 그리고 피니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. 여기서 탁 이건 중요하지 않아. 여기서는 살아 이게 서 있는 피니쉬가 더 나아. 네, 또 쭉 임대문 교수님도 이거 다 캐비어 그립으로 바꾸셨네요? 네, 다 바꿨어요. 근데 진짜 편하지 않아요? 네. 저도 이제 다른 그립 잘 못 쓰겠더라고. 비 오는 날도 혹시? 좀 비 오는 날 안 쳐서. 자, 쭉. 와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. 좋습니다. 자, 이제 드라이버 한번 가볼까요? 드라이버로 마찬가지. 줄 줘. 연습 중에 한번 하시고. 드라이버는 절대로 바닥을 건드는 체가 아니에요. 네. 줄 줘. 줄 당겨 쭉 그렇지 이것도 좀 스윙이 세다 줄 줘 줄 당겨 그렇지 좋습니다 갑니다 줄 줘 쭉 당겨 가만히 계세요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쳤어요 너무너무 잘 쳤어요 아200 좋습니다 또 지금 이거 거리 내는 게 아니에요 훨씬 어렵습니다 자 다시 줄 줘 쭉 클럽 페이스 약간 덮고 쭉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.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. 지금 흐름이 너무 좋죠? 자, 다시
그 다음에 공 약간만 왼쪽으로 옮기고 공 왼쪽으로 옮겨야죠. 첫 번째 레슨 시간에 있었던 거. 자, 줄 줘. 쭉. 자, 좋습니다. 줄 줘. 지그시 당겨. 가만히 당겨. 그러니까 들어오죠. 그러니까 임대무 교원님은 그 체중 이동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로 했잖아요. 자, 그래서 줘보세요.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갖다가 끈 붙여서 줄 줘. 쭉 해서 그냥 가지고 다니는 이런 느낌. 저보다 훨씬 잘 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스윙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도대체 저걸 왜 하는 거지? 이거는요,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앞으로 뭐 1000번만 더 말씀드릴 거예요. 1000번만 이 영상에서.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제가 아니에요. 드라이버는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에요. 멀리 치는 클럽이 아니라 멀리 날아가는 클럽이에요. 샌드가 더 많이 가요? 7번이 더 많이 가요? 7번. 그렇죠? 7번은 샌드보다 더 많이 날아가는 클럽이에요. 그리고 7번이 더 멀리 가요? 드라이버가 멀리 가요? 드라이버가 7번보다 더 멀리 나가는 클럽이지 드라이버만 멀리 쳐야 되는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드라이버만 잡으면 자기 스윙 밸런스고 뭐가래요? 팍 때려가지고 죽으면 울고 뭐 살면 좋아하고 그래요. 그게 아니라 얘도 드라이버의 가장 큰 임무는 살아야 돼요.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뭐 3단 로켓을 쏜다. 우리가 뭐 파포면은 2단 로켓, 3단 로켓을 쏜다고 하면 첫 번째 로켓이 살아야 돼요. 그래야 그 다음 로켓이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어요. 근데 3단 로켓이 오비나 뭐 해저드로 그냥 탁 없어져 버리면 이건 뭐 이거는 이미 망한 영국 열과가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보면서 쭉. 해서 그걸 갖다 공을 묻혀서 간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공을 가져가다 보면 다음 시간에 이제 뭘 갈 거냐면 저한테 이제 그래요. 아 그러면 지금 실컷 지난 시간에 230에서 250만 들어오는 임대목 이 회원을 갖다가 갑자기 200으로 줄여놓으면 어쩌자는 거야. 근데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파워를 늘리는 건 여기서 상식적으로 그렇죠? 컨트롤 계속 이제 귀찮아 졸려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또 해요. 그럼 지금 150 떨어지잖아요.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됐어. 왜 150밖에 안 가요? 아, 살살 쳤으니까. 그러면 멀리 치고 싶으면 세게 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냥 쭉 당기는 걸 줄 줘. 이런 식으로 순간 당기는 파워를 조금만 늘려주는 그 효과를 할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어떤 거냐면 내 통제권 안에 들어있어야 돼. 자, 한번 해볼까요? 천천히 치는 거 해보고 세게 치는 것도 해볼게요. 자, 공 왼쪽에다 두고 자, 한200 정도만 가보겠습니다. 쭉 부드럽게 공 왼쪽에다 놓고 쭉 잘했어요. 잘했어요. 한200 정도 떨어지겠다. 이번에 약간 뒷땅. 자, 공 더 왼쪽으로 두고 이번에는 체중이동이 더 세질 거니까 거의 왼발 쪽에 가도 돼요. 임대목 회원님은. 네. 자, 그 다음에 확 때려보세요. 확 그냥. 세게. 세게. 자, 그만큼 그립이 더 훅그립이어야 되고. 자, 둘, 셋, 쭉. 잘 쳤어요. 잘 쳤어요. 그러면 이 떠서 날아가는 각도에 의해서 날아가는데 지금 240 나가겠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 빡 때려가지고 공이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컨트롤할 수 있게. 그래서 투어 프로들 보면 두들겨 패는 프로들이 있지만 거의 다른 프로들은 오히려 툭툭 때리면서 공을 살리는 프로들이 많아요. 물론 우리한테 보여지는 뭐 로리 맥길로이나 뭐 더스틴 존슨이나 뭐 리키 파울러나 후려 갈기는 것만 보여주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그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 선수들이 많아요. 그래서 공을 킵하려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다시. 너무 좋아요. 이번에 부드럽게 쭉 당깁니다. 아주 성공적입니다. 자, 그래서 그냥 치지만 말고 이 공을 보냈는데 피니시 때 내려오지 말고 계속 보면서 내 그립 끝 아니면은 뭐 그 페이스 끝 거기에 붙어서 다니고 있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. 사실 뭐 3세판까지도 안 가도 되겠다. 자, 하나, 둘, 쭉 가고
가고 떨어지죠. 자, 좋습니다. 자, 푸시들이 근데 지금 공도 아직 왼쪽으로 더 안 갔어요. 다시 더 왼쪽으로 더 놔도 돼요. 예, 네, 더 왼쪽으로 놔도 돼요. 체중이 왜냐면 천천히 하니까. 이게 왜 그러냐, 좀 빨리 칠 때 이런 움직임이 있죠. 근데 이제 지금 천천히 치죠. 그러니까 내 몸이 천천히 더 가거든요. 그러니까 공도 왼쪽에 더가 있어야 돼요. 내가 그만큼 더 왼쪽 가도 돼요. 더 딜레이 시켜도 돼요. 그러니까 거의 컨벤셔널 수준이죠. 네. 자, 그 다음에 핸드 포스 너무 하지 말고. 오케이. 쭉, 쭉 얹어보세요. 그렇지. 어때요? 그렇죠? 가운데로 오죠, 바로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윙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스윙을 손을 대겠죠. 근데 그 예전에 옥스윙 원에 박혀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건들지 않는 건데,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쭉 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 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더 간단 말이야, 평소보다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공 위치는 스윙 스타일에 따라 달라. 이쪽으로 오시죠. 너무 잘하셨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, 오늘 임대목님께서 하실 때 뭐 이런저런 걸로 한 것 같지만, 실제로 왼손 주고 왼손 당기고 왼손 주고 왼손 당기고를 정말 이골라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정말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줬는데 숙제 이행을 되게 잘 해오셨거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그걸 갖다가 공이 옮겨놓고 좀 세게 당겨서 한 250 언저리에 떨구는 그 연습을 하고, 그 다음에 쇼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 보너스로 한번 드리는 것까지 갈 테니까 오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. 오늘도 심플하게 레슨이 끝났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진 않습니다. 모든 분들이 이렇진 않아요. 좀 비교적 저한테도 레슨도 받는 그 패밀리고 뭐 와이프분도 그렇고 하니까 제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신 거지만 오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. 어떠셨어요? 일단은 처음에 좀 생소하긴 한데, 스윙이 옥 1은 힘도 많이 들어가고 몸에 좀 이렇게 아픈 게 있는데 옥 2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피니쉬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죠. 만들어져요. 맞아요. 그래서 회전축이 왼쪽 어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훌륭한 스윙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이 임대목님 고민이고 또 임대목님의 솔루션이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면서 하시고, 그 다음에 또 3세판 또는 단판 승부 여기에 여러분들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. 그 참가 신청 관련된 건 제가 3세판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? 네. 네,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. 예, 임대목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